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는 하락률을 그래도 2%대에서 조금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3%가 되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또 큰 호재가 날아오진 못한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달에는 검은 월요일을 보냈었는데 이번 달은 검은 수요일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공포가 불어오는 것일지 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미국이 코만 만져도 우리나라는 몸살이 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딱 그 표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들 먼저 미국 증시에서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일단 급락세는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각각 0.3%, 0.1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고용 시장에 대한 냉각이 너무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날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냉각되다 보면 결국에는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돌면서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지 시간 6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고용 보고서까지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세가 멈춘 만큼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초록, 하락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날에는 정말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지만 이날은 초록이 곳곳에 보이고요. 또 쨍한 초록, 강한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들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M7 종목들은 그래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일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애플 0.8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소폭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또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미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좀 저지하면서 장중에 있었던 상승폭까지 반납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잡아볼 수 있는 건 다른 반도체주가 대체로 올랐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소환장 발부 이슈로 즉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 오늘 엔비디아 연관성이 조금은 적은 다른 반도체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0.5% 내렸고요. 메타가 0.2% 가까운 상승세, 아마존이 1% 넘게 내렸고 테슬라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날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를 찾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이 아래에 있죠.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꽤 많은 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초록불을 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들이 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할 만한 상황일까요? 미국 경제 위험한지 체크해보겠습니다. 12개 관할 지역에서 각각의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종합해서 만드는 경기 동향 보고서, 즉 베이지북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경제 활동,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됐다 또는 정체됐다라는 지역이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5곳이었는데 이번에 9곳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멘트도 함께 딸려 있었는데요.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 활동이 안정세를 찾거나 아니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대선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견고한 미성장 덕에 상승세가 확장되면 시장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오르는 배경에는 견고한 미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에드 야덴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죠. 이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괜찮다,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활동이 안정세가 찾거나 또는 개선될 것이다. 모두 우리가 침체가 임박했다 또는 침체에 접어들었다, 침체다라고 크게 우려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듯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침체에 대비하는, 100%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챙겨가는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확인했다면 기업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 테스트에서도 과연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9일에 공개하는 신제품이 AI 관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라 지금 AI 테마가 죽어 있는 한 애플도 과연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룸버그 논평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하는데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줄 안다. 즉 소프트웨어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버블 테스트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애플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고평가에 대해서는 버핏이 코카콜라를 살 때도 이 정도 고평가는 돼 있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 당시 코카콜라와 지금의 애플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는 1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삼는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연중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준, 연간 기준 12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종가가 106달러 21센트에 형성이 되면서 100달러 노란색 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한 차례 지금 뭐 극복해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달러도 또 극복해낼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8월 저점을 깨는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한 월가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 전문가는 100달러 부근까지 내려간 후에 거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실 때는 100달러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6일에 호재가 터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하길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다. 내년 3월 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임박한 S&P 500 지수의 리밸런싱은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리밸런싱에 앞서서 새롭게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들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간 기준 6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르게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S&P 500 편입 종목으로 공개가 된다면 이때부터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봐야겠죠. 일단 뉴욕 증시 급락세 진정되면서 고용보고서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방향성 탐색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담배 이런 방어적인 성격이 올랐던데 강세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급락세 진정은 됐고 또 테슬라가 아웃퍼폼을 했죠. 급락세는 진정됐다만 일단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반도체주보다는 혹시 2차 전지주로 다시 수급이 쏠리진 않을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과 한국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힘겨울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검은 수요일이란 타이틀 다시 한번 안게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세 그대로 맞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3%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2,500선까지 결국 내려갔고 어제 코스피 종목 900개 중에 850개가 하락을 했고 50개 정도만 상승하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하락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코스닥도 3.7%의 내림폭을 키우면서 73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어제 뭐 엔비디아가 9% 넘게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충격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관련주들은 더 큰 폭의 내림폭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아래 공포가 지속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개인들만 1조 원대 매수 흐름을 이어갔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목들을 외인과 기관들은 사들였는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의 코스피 종목을 보시면 어제는 LG전자가 오랜만에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위권에 있고 나머지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뚜렷한 테마나 섹터 없이 말 그대로 혼재돼서 종목을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기관 쪽도 넘어가서 체크해보시면 사실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어떤 흐름의 장세보다도 그동안 과대 낙폭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 혹은 지금까지 잘 달려졌던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와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어제 증시의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들을 찾아봐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STO의 이 뉴페이스 테마 등장으로 인해서 일단 연일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죠. 시장이 더 좋았다면 훨씬 더 많은 종목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제 핑거가 18%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K옵션은 8%대 오름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STO가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 다음 주에 대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MTS의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STO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ST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관련주들 일단은 어제 그 폭락장 속에서도 나름은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품절주라는 테마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유통 주식이 적은 수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종목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라섬유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코데츠 컴바인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어제 두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체코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 체코와 한국이 원전 수주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또 등장을 해서 조금 해방을 해놓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원전주 관련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직접 와서 한국과 체코 지속적으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최종 계약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어제 한전산업이 18%대 에너토크 7%의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이슈 함께 다뤄봤었죠. 근데 오늘은 70달러가 붕괴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유가는 올해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아예 70달러 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6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있겠는데요. 가장 크게는 OPEC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안 한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하루에 18만 배럴씩 추가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 안에서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이슈로 이번 한 주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전해진 새로운 소식은 OPEC 플러스가 원래 실시하려고 했던 증산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OPEC 플러스가 일단은 잠깐 스톱하려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확실시되면은 다시금 유가 상승으로도 오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함께 확인을 해봤던 유가 하락 수혜주들을 오늘 다시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현황 보시죠. 화학과 운송 바이오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어제 사실 그 장세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았죠. 아무리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들 어제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한국전력만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1%만 하락을 해도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700억 원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이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로도 꼽아볼 수 있겠고요. 오늘 7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만 나온다면 유가 관련주들의 변동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해리스의 이슈입니다. 간밤 미국 소식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해리스도 전기차에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친환경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왔고 해리스도 그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었죠. 때문에 전기차는 이 트럼프의 수혜주가 아닌 반대고 해리스가 돼야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 이제 지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약 후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해리스와 현재 해리스 굉장히 다른 이 업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해리스가 상원 의원 재직일 시절에는 오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의 100%가 제로 탄소를 할 수 있는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동 발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 2022년 본인이 대선에 나섰을 때는 차량의 비중이 30년까지는 50%가 탄소 배출 제로 차량 그리고 35년까지는 100%가 탄소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건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 때는 2차 전지 자동차와 관련돼서 뚜렷한 입장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이 경제 주축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 투표에 어느 정도 투표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놓고 확인을 해보면 대선의 승패 경합주 안에서는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CNN 같은 경우는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돼서 하나의 또 강수를 해리스가 간밤에 내놓게 됐는데 어제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았던 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은 최근에 주도주인 반도체주가 부진한 만큼 오히려 대표 수혜주로 2차 전지 전기차 쪽 봐야 된다라는 입장과 함께 해리스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만큼 해리스의 대표 수혜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입장이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지는 보셔야겠습니다만 오히려 해리스의 수혜주 위주로 종목을 또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이 이어졌지만 해리스가 친환경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질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해리스 트레이드가 오늘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했습니다.